선물로도 나눠드리고 싶어서 작은 이벤트를 준비했어요. 취미탐험 신비의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탐험대장 공씨고요. 오늘의 취미탐험은 선물 이벤트입니다. 탐험대원 1000명을 넘은 기념으로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. 그 선물은 바로 꼬로꼬로입니다. 아직 꼬로꼬로를 모르시는 분이 있다면 이쪽 영상을 한번 보시고요. 취미탐험을 열심히 보고 계신 탐험대원들이라면 한 번쯤 해보고 싶었을 텐데요. 이미 쇼핑몰을 통해서 주문하신 분도 많이 계시지만 선물로도 나눠드리고 싶어서 작은 이벤트를 준비했어요. 참고로 이 꼬로꼬로는 쇼핑몰에서 12,000원 또는 15,000원에 판매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배송비 3,000원까지 생각하면 뭐 아주 작은 선물은 아니죠. 아무튼 어떻게 응모하냐면요. 응모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. 총 3가지 방법이 있는데요. 첫 번째는 댓글로 꼬로꼬로를 받고 싶은 이유 또는 취미탐험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에 대해서 쫙 써주시면은 제가 그 글을 다 읽어보고 마음에 드는 글을 두 명을 선택하겠습니다. 두 번째 방법은 댓글의 내용보다는 그 댓글이 받은 좋아요 개수를 보고 뽑겠습니다. 가장 많은 좋아요를 받은 두 명한테 보내드릴 거예요. 세 번째는요. 이 영상을 가장 많이 공유하신 분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공유를 하시고 그 공유한 곳에 대한 링크를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가장 많이 공유하신 분한테 제가 한 명을 뽑아서 보내드릴 거예요. 아마 공유하는 게 쉽지는 않아서 몇 군데만 공유하셔도 충분히 당첨 확률이 높아질 겁니다. 아 그리고 마지막 보너스가 있습니다. 나는 뭐 댓글을 잘 쓰는 것도 자신이 없다. 또 좋아요를 많이 받는 것도 자신이 없고 또 뭐 공유하는 것도 귀찮아 죽겠다. 그런 분들 걱정하지 마시고요. 댓글을 그냥 남겨주시면은 제가 추첨을 통해서 총 두 분한테 선물을 보내드릴 겁니다. 아 그럼 정리를 좀 해볼게요. 댓글을 아주 감동 깊게 쓰신 분 두 분 그리고 댓글에 좋아요를 많이 받으신 분 두 분 그리고 이 영상을 많이 공유하신 분 두 분 그리고 추첨을 통해서 두 분을 더 뽑아서 이렇게 일곱 분한테 선물을 보내드릴 겁니다. 자, 응모 기간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요. 많은 분들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아, 그리고 이런 이벤트들은 제가 종종 진행하려고 해요. 나눠드리고 싶은 게 아주 많이 있습니다. 뭐 캔다마도 나눠드리고 싶고 뭐 프리즈비도 있고 여러가지 선물로 드리고 싶은 게 많이 있으니까요. 취미탐험과 함께 유쾌한 취미생활을 즐기신다면 여러분들 모두 기회가 갈 것입니다. 그럼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길 기원하고요. 오늘의 취미탐험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도 즐거운 탐험으로 같이 놀겠습니다. 또 볼게요. 빠이빠이.